전체적인 주제가 연결이 되고, 뭐라 그럴까요? 아까, 서두에 문성국 부시장님이 고민하신 게 결국 공공의 가치를 이런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관철시키는가 하는 고민이 사실은 오늘 특강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김영 원장님 말씀 속에서 결국 이제 그런 공익적 도시, 공공적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 가치를 본질적으로, 본원적으로 높이는 방향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끝에 일종의 세종학파가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하나의 뭐랄까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 그 다음에 우리 산업대학원, 그리고 도시부동산대학원, 그리고 또 조금 최근에는 좀 저 박사과정 박사 배출이 좀 뜸해졌습니다만은 행정학과, 부동산정보 모두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필을 다 들어주세요. 한참 보름이에요. 예. 6개월 됩니다. 그 6개월 뒤에 저희들이 또 2012년 6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제 왼쪽에 임교수님은 12일로 쓰시고 11일로 쓰시고 16일입니다. 토요일. 그날 3차 포럼에서 뵙기로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광고 말씀 하시기 전에 오늘 이 행사장 세팅 여러 가지 준비 해주신 물론 우리 원님들 다 고생하셨지만 우리 저 교학과 직원분들 조교분들 누구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송미정 주임님 어디 계세요? 이재경 과장님 어디 계세요? 꼭 안 나오셔도 되는데 손을 흔들어 주세요. 박수 쳐주세요. 우리 조교분들 꼬리부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사가 무사히 끝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왔습니다.